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금 이게 몇 번째 방송일지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또 로드 마이크를 했었는데 요 친구를 했었거든요. 네, 판 마이크.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실 방구석 미션이 아니라 이번에도 방송용이죠. 네, 네. 방구석 스트리머를 그렇습니다. 양성합니다가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방구석 스트리머를 오늘도 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4만 7천 원. 네, 14만 7천 원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는데 저기 이렇게 네, 투포함 같은 무게. 네, 무게 겁나 무거웠죠. 근데 이건 네. 뭐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얘는 그 가격이 한 17만 원대, 17만 뭐 5천 원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데의 또 이런 방송용 마이크가 생각보다 방송용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만 놓고 보기에는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심지어 컨덴서랑 비교를 했는데도 이게 상당히 뭐 밀리지 않는 꽤 괜찮은 하이 영역대를 보여줬었단 말이죠. 얘는 가격대가 좀 더 올라갔으니까 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요 이제 NT USB 미니 같은 경우는 또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PO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그런 걸 좀 대신해 줄 제품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NT 지금 USB 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여러분 USB 연결하시면 얘 자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뭐 대단하게 할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토킹만 한다. 뭐 사람 와서 게스트 와서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여러 인풋도 필요 없고 난 나 혼자만 할 거다. 그러면 얘입니다. 푹 꺾어 쓰시면 돼요. 그냥. 네, 그냥 꽂으시면 바로 되고요. 돼요. 네. 바로 되고 출력도 굉장히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냥 얘 그냥 꽂고 USB로 꽂고 바로 녹음한 거죠. 아, 그리고 요거 또 장점이 있죠. 여기 자석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이 자석이 되게 튼튼해서 뭐 아까 이렇게 붙여놨는데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붙어 있고 이렇게도 붙어 있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안에 홈이 파져 있어서 맞춰갖고 끼우시면은 상당히 강력한 자석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안 붙잖아요. 걔가 바닥에 있는 애. 얘가 바닥에 있는 애가 자석이라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만약에 책상이 뭐 이제 우드가 아니고 야이씨. 메탈 책상이시면은 그런 대면은 오 지금 마스터 건반에 붙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성이 이제 되는 너무 막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고정력? 네. 그러니까 내 책상이 좀 그런 책상이 된다라면 의외성의 편의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있다가 괜히 툭 건드려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이거 봐 이거 이상한 데다 오세요. 근데 잘 붙어 생각보다 그런 이제 고정력까지 좀 갖춰갈 수 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짱짱하게 잘 붙어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외관을 뭐 살펴봤는데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뭐 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있고요. 네. 외관도 끝. 외관도 자. 뭐 사실 이건 볼 게 없죠. 왜냐면 네. 그리고 상품 이 설명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거라. 그렇죠. 다음 스펙이랑 이런 거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제품 소개. 네, 깨끗하고 전문적인 사운드를 위해 따뜻하고 현장감 있는 음향을 제공하는 고품질 콘덴서 캡슐. 이건 콘덴서네요. 네, 그리고 뭐 단일 지향성 픽업 패턴을 이제 방송에만 뭐 최적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부드러운 주파수 응답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이따가 받아서 사운드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파열음을 줄이기 위한 내장형 팝필터. 내장형 팝필터. 발음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쉬운 사용성을 자랑하고 컴퓨터 태블릿에 원활하게 작동하며 바로 꽂아서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저런 게 장점이죠. 아까 뭐 위에 자석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카디오이드 단일 패턴 그리고 20에서 2만까지 인풋 SPL 121dB 샘플레이트 48 그리고 비트 뎁스 24비트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USB-C 타입입니다. 네. 무게는 585g. 네. 지난 시간 꽤 워낙 무거워서 이것도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가볍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마 근데 저 자석 무게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정말 가볍고요. 네. 얘가 무게가 하여튼 그렇지도 않아. 들어봐. 별로 안 무겁죠. 않아? 네, 그렇지도 않아. 얘는 이게 얘. 무거워. 얘야. 뭐 안에 많이 넣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뭐 호환 액세서리 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지금 딱 느껴지시죠? 책상에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서는 그냥 방송할 때 하라고 아니면은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데스크탑 마이크 스탠드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방송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오늘도 저희의 시연곡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콜드플레이 옐로우. 저희는 뭐 그냥 하나 정하면 그냥 그걸로 뽑는 거죠. 그냥. 네. 일사와 또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사 먼저 한 바퀴 쭉 들어볼게요. 일사입니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ou do it all yellow.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그래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Battle Cruise Operation.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they were all yellow. 이게 지금 딱 여기서도 느껴지는 게 기타 소리 숨 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이대가 좀 날라가고 미들이 좀 짱짱한 소리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진짜 방송에 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영역대만 딱 흡입하려는 그 성향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볼게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Oh yes. oh yes. Oh yes. 네. 그 딱 말하는 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기타 사운드는 막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그 양쪽이 날아간 느낌이죠. 이렇게 날려버린 느낌이죠. 좀 먹먹하게 들리는 게 좀 있어요. 기타는 로우랑 하이를 탁 컷해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로데부터. Look at the stars. 그죠? 보컬이 되게 앞에. 기타는 거들 뿐이네요, 정말. 사실 기타가 찌그러졌어요. 나 여기밖에 없어. 사실 기타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얘가 기타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네, 기타를 기타. 저기 기타 집에 안 넣어놓고 저기 창고에 넣어놨어요. 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그러니까 이렇게 보컬을 되게 직접적으로 네, 딱 당기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판 마이크가 오히려 더 기타를 받기에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딱히 뭐 일사는 너무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우리 이 방금 마지막에 목소리만 좀 비교해볼게요. 네. 일사입니다.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고 네. 네. 넓은 EQ의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얘는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약간 그 미들 때 여기 이렇게 좀 단단하게 뭉쳐있는 느낌이죠. 네. 하이는 조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이걸 갖고 노래를 할 것도 아니고 뭐또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말을 계속 이제 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리고 아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쓸데없는 노이즈를 잡겠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 영역까지 때문에. 살리게 되면 이 샤한 맞습니다. 그 무슨 그 히스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공간 노이즈가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걔를 쳐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맞아요. 방송용으로 쓸 때 뭐 가장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직관적인 그런 네.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사실 들을 필요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기타 드라이브만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기타 드라이브 들어볼게요. 네네네. 뭐 딱히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미들. 여러분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가형 통기타 사면 이런 소리 나요. 맞아요. 진짜예요. 그냥 원래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요. 자, 기타는 사실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사운드죠. 네, 지금 214 지금 드라이 사운드랑만 비교를 하셔도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인우 형이 저한테 매직 마우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안 가져오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날아가죠. 네, 완전 다르죠 기타는. 그러니까 네?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 자체도 이거가 뭐 여러분들 다목적적인 그 마이크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방송용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필요 없이 그냥 얘 자체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요. 바로 USB 푹 꽂아서 그냥 바로 방송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유튜브를 이제 준비하시거나 이제 방송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터페이스가 일단 필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뭐 하나 뭐 가격도 나쁘지 않죠. 그죠? 17만 원대. 네네, 사실 뭐 저는 사운드로 치자면은 오히려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팟마이크가 되게 괜찮았었는데 네, 얘는 뭐 저희 기준에서는 어쨌든 뭐 저희가 방송용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맨날 기타 보컬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포맷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로서의 아주 강력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뭐 로데가 요즘 이런 거 잘 만드네요. 맞아요. 로데에서 유독 방송용 장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자, 이제 USB 모델 같이 보셨고요. 뭐 여러분들 방구석 스트리머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나의 어떤 방송 스타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세팅과 디자인 같은 것들 그냥 잘 확인하신 다음에 고르면은 정말 저렴하게 네, 다 세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끝났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하나로 끝내버리는 마이크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트리머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은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